창세기 32장 22절에서 33장 11절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3장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면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야곱이 얍복강가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통하여 우리도 얍복강가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2절입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데리고 얍복나루를 건너갔다. 야곱은 이렇게 그를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부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뼈가 어긋났으므로 쩔뚝거리며 걸었다.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짐승의 엉덩이뼈에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누어서 맡기고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였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일곱 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에서가 고개를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면서 물었다. 내가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형님의 못난 아우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러자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다음에는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나와서 그들도 엎드려 절을 하였다. 에서가 물었다. 내가 오는 길에 만난 가축대는 모두 웬 것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님께 은혜를 입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아우야, 나는 넉넉하다. 너의 것은 내가 가져라. 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제가 가진 것도 이렇게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형님께서 가지고 온 이 선물을 기꺼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간곡히 권함으로 에서는 그 선물을 받았다. 아멘.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특별히 2014년도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특별히 이 저녁에 주님의 부족한 정이 진실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2014년도를 시작하며 위로받아야 할 것들, 은혜받아야 할 것들, 회개해야 될 것들, 결심하고 결단해야 할 것들 하나님이 저녁에 이루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해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불러주시고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첫날입니다. 주 성령이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귀한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모두 가려주시고 주님의 하나님, 주님의 마음만, 주님의 얼굴만 보여지게 하시고 저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신년이 밝았습니다. 2014년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푸른 말의 해라고 그러죠. 청마의 해라고 합니다. 푸른 말처럼 우리가 힘차게 이 한 해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길어지면 헷갈리시는 거죠. 주님은 나를 통해 그 계획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함께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올해 이제 부흥회를 이제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누가 오시나. 제가 한다고 하니까 실망되셨습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는 성도가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흥회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인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부흥회를 인도해 간다라고 생각하시며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그런 부흥의 또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저는 많이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이 많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는 또 이 부흥회를 통해서 함께 만드는 부흥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전하면서 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또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고 결단할 시간이 있으면 또 결단하고 말씀 나누고 우리끼리니까요 뭐 자유롭게 해도 되겠죠? 꼭 뭐 한 시간 동안 말씀 전하고 그냥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고 또 우리 자신이 깨달은 것들 기도하고 또 변화받고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강사가 아니라 담임 목사가 이렇게 부흥회를 인도하는 그런 부흥회에 어떤 장점이 있을까, 또 어떤 그 유익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이런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흥회 그러면 우리가 일회성의 그런 은혜가 많습니다. 그냥 말씀 듣고 잊어버리고 말씀 듣고 그냥 좋은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지나갈 때가 있는데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같이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자로서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지속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은혜 받은 것들 또 결단한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신다거나 아니면 주보에 이렇게 여러분 그 매 순서마다 그 아래 좀 빈칸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헌신한 내용들을 쓰셔서 아 목사님 제가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올 한 해는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좀 나누어 주시면 제가 1년 동안 여러분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속성과 이런 유지력, 계속해서 1년 동안 함께 우리 결단한 것, 헌신한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제가 신년 부흥회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목회 나눔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긴 시간을 목회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주일날은 또 주일 설교를 하고 또 수요일날은 또 강해를 하고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런 목회 나눔도 있고 저희 목회 사역 같은 그러한 제의
그러한 은혜도 나누지만 좀 부흥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 한 해 함께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까 하는 그런 목회의 나눔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참 유익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그 표현은 무엇이에요? 성숙이죠. 성숙, maturing Christian. mature Christian이 아니라 성숙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maturing, 성숙해가는 크리스찬입니다. 성숙해가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숙해갈 수 있을까? 이제 신년 부흥회를 통하여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떠한 죄의 습관이라든가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좀 물 위로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고 좀 극복해가고 헤쳐나가는 그러한 성숙을 이루는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어서 또 유익한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 뭐 저와 말씀도 많이 이렇게 나누고 예배도 많이 함께 드렸기 때문에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제가 계속해서 아마 이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함께 만들어갑시다. 함께 이 부흥회를 만들어갑시다. 저만 은혜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저에게 은혜를 끼쳐주시고 저도 힘을 얻고 여러분도 힘을 얻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며 이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가 결국은 누구에게 영광 드리는 부흥회가 되어야 될까요? 저 처음 보세요? 누구신 줄 아십니까?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여러분 예배는 사람이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부흥회는 여러분 사람이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말 우리가 revival 부흥이라는 말을 좀 잘못 쓸 때가 있습니다. 내 기분이 좋아지면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또 어떻게 내가 위로받고 내가 눈물을 흘리면 부흥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다 부흥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흥의 근본적인 그런 목적이 아니라 부흥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기분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흥에는 누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광을 드리고 여러분 저를 기대하지 마세요. 저를 기대하지 마시고 저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다섯 번의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대는 누구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들 내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기대하세요. 목사님이 얼만큼 말씀을 잘 전하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기대하며 이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얼만큼 주님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옆에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이 시간이 무슨 시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에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좋으시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기도하고 싶으시면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찬양할 때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 은혜를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변할 수 있을까요?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막 기도했어요. 오늘도 예배 시간 전에 제가 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나 은혜 받아라 그러는 것 같아요. 너나 변화되라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 누구를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게 중요해요. 누구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은혜 받아야지만 다른 사람에게 은혜 끼칠 수 있고 내가 변화되어야지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이 부흥회를 통하여 은혜 받겠습니다. 저도 변화되겠습니다. 안 믿어지시는가 봐요. 아멘. 여러분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 우리 신년 부흥회의 주제가 물 위로 오라입니다. 물 위로 오라. 예. 여러분 물이 뭘까요? 물.
물은 아마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 두려운 거 있으세요? 저는 고소공포증이 좀 있어요. 높은 데 올라가면 조금 이렇게 두근두근합니다. 어떤 분은 물을 보면은 공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벌레를 보면 공포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어떤 포비아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것이 통틀어서 물로 지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 우리를 가장 무섭게 하는 것,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 작심삼일, 제가 이제 이번 부흥회를 우리가 우리의 작심삼일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그런 결단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심삼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건 것 같아요. 불확실성, 변할 수 있을까라는 불확실성, 이것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불확실성.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됐는데 변하지 않고 자꾸 힘들어지니까 아 이건 되지 않는구나 라고 포기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물이죠. 우리를 두렵게 하고 확실하지 않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 바로 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물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물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그 물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자, 수영을 하려면 물 안에 들어가야 돼요. 자, 물이 두려운 사람도 수영을 통해서 물을 극복하려면 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물이 두렵지만 물을 직면하고 물을 만날 때에 바로 우리는 그 공포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때로는 우리에게 축복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고난 자체는 축복이 아니지만 물 자체는 축복이 아니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그 물이라는 두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 물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물은 우리에게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물과 같은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불안함이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내가 아무도 말하지 못한 그런 마음 속에 참 깊은 뿌리, 참 상처, 쓴 뿌리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흥회를 통하여 그 물 위로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물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 그 물이 우리를 믿음을 갖게 만들고 그 물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흥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문제를 피하지 마시고 문제에서 도망가지 마시고 문제를 직면하는데 문제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직면하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좀 솔직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솔직하게 감추지 마시고 부흥회 때는요 솔직한 게 무기예요. 솔직한 사람이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기도할 때 솔직하게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내 문제가 이것입니다. This is my problem. 주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좀 끄집어내기를 바라요. 여러분 아마 몇십 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자꾸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얽매이는 그런 문제들 물과 같은 것들 많을지 몰라요. 그것을 이 부흥회 때 좀 솔직하게 끄집어내세요. 솔직하게 내어놓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물을 통하여 여러분을 물 위로 그 문제 위로 주님의 음성으로 초대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첫째 날인데요. 오늘은 얍복강 물 위로 오라라는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야곱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야곱은 참 성경에 있어서 독특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가 신앙이 깊어서가 아니라 그의 풍파와 고난 때문에 참 독특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이 많은 경우에 자기의 잘못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참 많습니다. 하지 않았으면 될 것을 그냥 있었으면 될 것을 자기가 무엇인가 더 얻으려고 더 가지려고 하다가 아니면 더 이루려고 하다가 그것이 그에게 고통과 고난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첫째 날에 물은 이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잘못을 통하여 실수를 통하여 어떤 과거를 통하여 내게 다가오는 두려움입니다.
그 첫 번째에 바로 야곱의 그 고난과 어려움은 태어남에서부터 나왔죠. 태어남에서부터 에서라는 형을 이제 함께 태어나면서 그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에요? 야곱, 발꿈치를 잡다라는 거예요. 아마 태어났을 때에 그가 형의 발꿈치를 잡고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어떤 뜻도 있죠? 사기꾼이라는 뜻도 있어요. 거짓말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참 왜 자녀를 그렇게 사기꾼, 거짓말장이 뭐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지만 뭐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겠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는 그러한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사기꾼, 거짓말쟁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지만 참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이것이 상처였을 것 같아요. 예. 자기에게 항상 열등감을 갖게 하고 자기에게 항상 나는 둘째다라는 그러한 마음속에 어떠한 그런 상처들이 있었던 그런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상처와 열등감 이런 것들을 신앙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이게 이제 행동으로 등장하게 되죠.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람은 깊은 생각과 깊은 심리적인 그런 억압 속에서 이제 사람의 인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야곱이 이제 어떠한 일들을 꾸미게 됩니다. 참 그 신앙이 우리의 인격에 얼마나 많은 큰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 야곱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에 이제 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권리를 가로채죠. 네, 축복을 가로챕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야곱은 축복도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참 모태의 신앙을 이제 만나다 보면 이제 너무 하나님을 쉽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하나님이란 이름을 이제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신앙 생활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경외심, 하나님의 무서움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쉽게 여기게 되는데 야곱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그저 속여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어머니가 함께 계획을 세워서 함께 속이게 되죠. 근데 그것이 잘못이었어요. 첫 번째 신앙으로 자기가 풀지 않고 그런 자기 열등감과 자기의 그런 상처를 신앙으로 풀지 않고 자기가 무엇을 더 가지려고 했던 이것이 그에게 첫 번째 큰 고난을 주게 됩니다. 형제 간의 우애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이 야곱을 이제 죽이려고 하고 그는 외삼촌이 있는 라반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 가서도 자 보세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신앙이 깊어지면 그것을 이제 그 신앙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 텐데 고난이 올 때에 자기의 고난을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이제 극복할 수 있을 텐데 또 라반의 집 외삼촌의 집에 가서도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라반을 속이려고 했고 그런데 여러분 참 이렇게 속이려고 할 때에 사기꾼은 더 큰 사기꾼을 만난다고요. 라반은 또 야곱을 또 속이게 되죠.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속여서 그에게 이제 잘못된 결혼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긴 설명을 안 드리지만 그렇게 윤리적이지 못한 그런 올바른 삶을 살지 않았기에 그는 또한 라반의 집에서 타향살이로 오랫동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장면이 이제 32장 이전의 장면이 32장을 시작할 때에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 설명을 드린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었나, 그가 얼마나 많은 자기가 신앙으로 풀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풀려고 했다가 많은 일들이 자기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까지 32장까지의 야곱의 물이었습니다. 야곱의 두려움과 야곱의 고통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부흥회 때 5번의 설교를 통하여
특별히 오늘 내일 저녁까지의 설교 또 주일날 설교를 하게 되는데 한 가지 제가 조금 중점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에 빠져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교회도 오래 다니고 직분도 받고 또한 사역도 하고 또 우리가 내가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내 삶속에 참 공허해요. 공허해요. 그리고 뭐 기도가 잘 된다 잘 안 된다 몇 시간을 한다 뭐 말씀을 몇 장 읽는다가 아니라 아예 말씀조차 기도조차 내 삶 속에 상관이 없는 설교를 듣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속은 공허한 그러한 마음이 드는 이유를 좀 오늘과 내일과 또 저녁까지 제자됨의 그 이유까지 함께하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왜 모태 신앙을 가진 이 야곱이 왜 이렇게 공허한 삶을 살았는가, 또한 왜 잘못된 선택들을 하는가를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돈도 많이 벌었어요. 삼촌네 집에 가서 돈도 많이 벌고 또 하나님의 축복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다.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믿는 집안에 태어나면 야 너는 아버지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로 참 너는 아마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보면 아브라함의 세대가 있고 이삭의 세대가 있고 야곱의 세대가 있고 요셉의 세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1세대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믿지 않고 여러분이 처음 1세대에 믿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 밀세대에 믿은 가정들은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가정을 이루려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여러분이 이루어야 돼요. 그건 무엇이냐면 개척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일세의 신앙은요, 너무 중요한 게 일세로 끝나는 신앙이 많아요. 개척의 신앙을 하지 않고 남겨주는 신앙을 하지 않고 자기의 신앙만을 가지려고 하다가 이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이제 버리는 이유, 뭐 나중에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요. 그래서 여러분 1세대에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계신 그런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을 잘 여러분 연구하시고 묵상하시고 그 믿음을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2세대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 쪽으로는 2세대예요. 아버지 목사님 처음 예수님을 믿고 할아버지는 믿지 않으셨는데 어머니 쪽으로는 3대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장로님이 3대였는데 2대든 3대든 2대면 이삭의 신앙이면요 이삭의 2세대는요 순종의 신앙이어야 돼요. 네, 순종의 신앙. 부모님의 신앙을 순종을 이삭은 참 순종하는 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이 참 중요해요. 3세대 이제 오늘 야곱이죠. 3세대의 신앙은 뭐냐면요 3세대의 신앙은 고난 가운데 신앙을 잃지 않는 야곱은 그래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는 그래서 3세대는요 참 이렇게 신앙을 유지하기가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참 힘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이민교회도 제가 보기엔 2세대까지는 그래도 교회가 잘 이렇게 이루어지겠지만 3세대부터는 정말 우리가 씨앗을 많이 뿌려야 되는 근데 이제 그 씨앗을 잘 뿌리면 4세대는 어떻게 돼요? 4세대는 요셉입니다. 요셉. 아주 신앙이 이제 뿌리를 박게 되는 거예요. 뿌리를 박은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야곱,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야곱의 신앙인데요. 그러면 왜 모태 신앙이 직장도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대학도 나오고 아버지 어머니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런데 왜 신앙이 공허할까? 첫 번째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저는 어렸을 때 5살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그랬어요. 성공한 사람이죠. 예.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헤비메탈 밴드에 잘못 들어가 갖고 세상 음악 한다고 그랬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그때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죠. 근데 그때까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어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항상 무엇이었냐면 항상 신앙이 강요적이었습니다. 강요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신앙, 그러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 부담스러웠죠. 그러면서 항상 그러니까 부담스럽고 강요적인 것은 항상 외면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뭐 암송대회 1등하고 뭐 회장하고 이런 거는 하는데 항상 마음이 공허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에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공허함을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define the relationship, 관계 정립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 누구도 여러분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솔직한 게 무기라 그랬습니다. 부흥회 때는 감추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참 잘못된 것이지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이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건 다릅니다. Knowing about God과 knowing God은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 많은데 하나님을 모르면 이제 공허해지는 것이죠. 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누구를 위하여 돈을 쓰십니까? 관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에 가장 많이 돈을, 또 어디에 가장 많이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물질을 쓰는가가 여러분의 관계가 가장 가까운 쪽이에요. 가까운 쪽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그 관계를 한번 정립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누구를 위하여 돈을 쓰는가? 내 소유는 오늘 어디서 사용되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여러분이 뭐 돈을 많이 쓰십시오, 뭐 돈을 어떻게 하십시오가 아니라요, 여러분이 그 돈의 가치를 누구에게 가장 많이 두는가? 저는 이 질문이 쓰는 것뿐만 아니라 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버는 목적이 어디에 있나? 돈을 버는 목적이 어디에 있나? 돈을 쓰는 목적이 어디에 있나?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힘들 때 나는 어디서 위로를 얻는가? 힘들 때 나는 어디서 위로를 얻는가? 이게 여러분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관계로 가지고 있는 곳에서 여러분은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은 친구에게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가장 가까운 intimate relationship, 가장 친밀한 관계예요. 어디서 가장 많은 위로를 받는가? 그 위로를 찾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가장 위로의 관계인가? 말씀, 기도. 여러분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읽으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위로를 찾을 때 어디로 가는가? 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어느 때 가장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는가? 어느 때 가장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는가?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회개하겠습니다. 저는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그냥 살이 찌죠. 밥과의 관계 아주 친밀합니다. 잠과의 관계 아주 친밀합니다. 저에게 새벽 기도는 기적과도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 들으면 화가 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아이가 있다는 것은 화가 나세요? 짜증이 나세요? 누가 죽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배가 고프든지, 내 배만 고프면, 회개하는 겁니다, 제가. 배만 고프면. 내가 가장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게 뭔가? 말 한마디.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관계예요. 자존심이 관계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거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 말 한마디를 해서 여러분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그 말의 화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만약에 여러분 우리 손자가 와서 할아버지의 뺨을 이렇게 탁 때렸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손자를 막 때리겠습니까? 때리시겠어요? 아니죠. 너무 귀엽잖아요.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받아들일 수 있죠. 손자가 말을 야밖에 못해요. 할아버지한테 야 그랬어요. 용납하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내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화와 짜증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인가 아니면 세상과의 관계인가. 그거에 또 연장선으로 하면요. 가장 신이 날 때가 언젠가. 회개합니다. 밥 먹을 때 가장 신이 나요. 네. 내가 가장 신날 때가 언젠가. 세상 유행가 될 때 가장 신나. 아, 막 춤이 막 나와요. 그 관계. 관계죠. 말씀과의 관계, 기도와의 관계. 제가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주의 말씀은 달콤하고. 달콤하다는 게 막 입에서 달콤하는 게 아니라 아, 옳구나 라는 거예요. 옳구나. 야, 이게 정말 옳구나. 여러분 기도의 맛,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 신이 나는 거예요. 막 다른 사람을 도와줘요. 내가 막 배고픈데 막 다른 사람을 도와줘요. 근데 막 신이 나요. 그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이 가장 신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막 섬김을 받을 때 신이 나요? 관계 정립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서 끝마치기를 꿈꾸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내가 막 꿈을 꿔요. 나는 저기 바하마 카리비안에서 수영을 하면서 비키니를 입고 아 그러면 좋겠다. 여기 여러분 그 관계예요. 그게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삶의 관계. 나는 주님 섬기다가 주님 복음 전파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나의 탤런트, 나의 재능, 나의 찬양 이런 것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너무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의 관계가 영원하지 않는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과 관계를 맺으면 꼭 무엇이 찾아와요?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한 만족이 있는 것과 관계를 맺으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게 돼요? 만족을 주게 됩니다. 우리에게 삶의 보람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 관계를 정립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과 날마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가장 많이 화를 내고 있고 가장 많이 신이 나 있고 가장 많이 위로를 얻고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이 내 소유와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의 관계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신앙에서 공허함을 느낍니다. 특별히 모태신앙, 야곱과 같은 모태신앙.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있는데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있는데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한번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Temptation is about influence. 영향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 앞에 와갖고요 우리에게 나 사탄이다 무섭지 이렇게 나타나는 적은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영향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자꾸 생각나게 만들고 우리에게 자꾸 그것으로 끌려가게 만들고 자꾸 우리에게 그것과 관계를 맺게 만듭니다. 여러분 첫 번째에 아담과 하와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온 인류와의 관계 영향력에서 떨어져서 선악과만 보게 만드는 그래서 항상 그것만 보고 저거 먹으면 될까 안 될까 하다가 사탄이 유혹을 하게 되죠. 그 영향력을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준 것입니다. 사울에게 무슨 영향력을 줬습니까? 질투심을 줬습니다. 비교의식을 줬습니다. 이 영향력이에요. 하나님의
I'm a masterpiece. I'm not product. I'm masterpiece. 나는 걸작품인 상품이 아니라 걸작품이다라는 이 영향력에서 사울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다윗과 비교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분들은 주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무엇에 영향력이 있어요? 이 사탄의 죄의 영향력에 있는 거예요. 항상 내 삶을 누구와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씀도 기도도 자꾸 누구와 비교하게 돼요.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데 그들은 항상 어디에 영향력이 있어요? 율법이라는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유하지 못했던 거죠. 다윗도 외로움이라는 영향력을 주어서 낮에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옆집 아줌마를 봤는데 아줌마의 모욕하는 것을 보고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영향력을 자꾸 끼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죽음이라는 영향력을 끼쳐줘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었죠. 사탄은요 직접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사탄은 아주 교묘합니다. 근데 사탄의 그 영향력의 방법만 알면 우린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디에 영향력 아래 있어야 되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도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컴플렉스, 열등감 아래 있었습니다. 자기의 축복이 아니라 형과의 비교, 그리고 그 형과의 비교를 통하여 자기는 더 높아져야 되고 더 나아져야 된다라는 그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자, 영향력이 너무 중요해요. 이게 성경은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죄의 영향력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영향력에 가장 큰 정의가 뭐냐면 습관입니다. 습관. 생각의 습관, 말의 습관, 돈의 습관. 내 습관이 뭐예요? 내 삶의 영향력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로마서 말씀 한 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자, 여러분들이 한번 대기하셔서 로마서 7장부터 8장, 9장, 10장, 11장 쭉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뭐 이 저녁에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12장은 뭐냐면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첫 번째 파트고요.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두 번째 파트입니다. 첫 번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 어떤 깨달음을 갖는가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깨달음, 그리고 이 깨달음을 통하여 그 다음에는 어떤 생활의 규범, 패턴을 만들어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뭐냐면 12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은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 자였는데 8장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민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Oh, I'm a wretched person. 그러면서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아우 나는 죄악밖에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이 죄 아래에 있는 본성. 우리는 모두 그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본성이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해방하셨다. 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성령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된다. 성령의 영향력 아래 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죄가 있지만, 여러분 이게 참 재밌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죄의 영향력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영향력에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죄를 져요. 그런데 이 죄의 영향력에 있지 않고 성령의 영향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이 죄를 어떻게 해요?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왜 어려운지 아세요? 가끔 보면 회개합시다 그러면 자꾸 내가 뭘 잘못했어요? 전도하다 보면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죄의 영향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영향력에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정신병자는 자기를 정신병자라고 안 그렇습니다. 맞죠? 박윤기 장로님. 정신병자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낫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의 영향력에 있는 사람은요,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요, 사탄이 그걸 인정하게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요?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으로 나를 감추입니다. 나 괜찮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는 어때요? 울고 수면제 먹고 공허하고 그래요. 왜요? 죄의 영향력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 성령의 영향력 있으면 내가 죄를 져요.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때 회개하는 사람이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흥에는요, 우리가 성령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아멘.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울어도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울어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맨날 울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자,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8장에 죄가 아니라 성령의 영향력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보면 따라 살고 생각하고 관계를 맺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 따라 사는 것, 그리고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이제 하나의 우리의 삶인데, 그러면서 12장 1절로 갑니다. 예수의 영향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 1절이 이제 연결고리인데요. 우리 한번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2장 1절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사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성령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삶을 오늘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예배는 라이프 스타일이다. 네, 좀 발음이 너무 안 좋았나요? 라이프 스타일 이래야 되나요? 예배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주일 아침에 와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구약 시대에 제사라고 불렀던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예배는 뭐예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자, 이 라이프 스타일을 2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의 영향력 아래,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인가? 우리 12장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아멘. 자, 예배. 우리가 예배의 삶은,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분별의 삶입니다. 예배의 삶,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령의 라이프스타일을 가지면 어떤 삶을 살게 돼요? 분별하는 삶을 살게 돼요. 디스턴하게 돼요. 무엇을 디스턴할까요? 무엇을 분별할까요? 죄의 영향력과 성령의 영향력을 분별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합당한 예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예배와 분별의 가운데 연결고리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2장 2절의 말씀의 앞에 부분입니다. 풍조와 마음과 변화. 풍조와 마음과 변화. 자, 풍조라는 건, 여러분, 풍조 그러니까 조금 이제 헷갈리시는데요. 영어로는 패턴입니다. 패턴. 여러분, 한번 그 유명한 그 심리학자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의 삶에서 30분의 삶의 패턴만 보더라도 여러분의 10년의 삶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점쟁이가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 여러분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한 시간을 어떤 패턴으로 사시는가를 제가 보면 여러분의 10년의 신앙생활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점쟁이가 점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 30분의 사이클, 1시간의 사이클, 2시간의 사이클이 있어요. 그 사이클이 여러분의 삶이에요. 생각의 패턴, 생각의 사이클, 말의 사이클. 항상 부정적인 말에 사이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에, 비신앙적인 쾌락과 유혹에, 정욕에. 1분 딱 말씀 읽고 29분은 정욕에, 미움에. 그 삶은 무슨 삶이에요? 죄의 영향력의 삶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관계, 예수는 믿는데 죄의 영향력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해요? 공허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회를 통하여 전 여러분이 삶의 성령의 영향력의 패턴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생명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썩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썩어, 손만 썩어져 가도 우리 병원 가잖아요. 영혼이 썩어져 가는데 여러분 그대로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한 번은 기도하는데 뭐 저에게 뭐 계시와 환상이 아니라 저에게 이런 마음속에 책망을 주시는 게 뭐냐면요. 넌 뭐냐? 넌 뭐냐? 네? 너는 너의 성도님들이 지금 썩어져 가는데 영혼의 의사라는 목사가 썩어져 가는 걸 그대로 보는 건 넌 뭐냐? 사꾼이냐? 이러시더라고요. 의사가 손이 썩어져 가는 거를 보면서 그냥 놔두면 그 의사가 아니죠. 수술비가 없다고 해도 진정한 의사라면 그 사람을 병원으로 데려가야죠. 죄의 영향력에서 있는 지금 영혼이 썩어져 가는데 그 사람을 병원으로 끌고 올 수는 없지만 썩어져 간다는 걸 아리켜 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정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과 이 부흥회를 통하여 여러분은 삶의 패턴을 꼭 돌아보셔야 됩니다. 꼭 돌아보셔야 돼요. 그거 돌아보지 않고 여러분이 그 삶의 패턴을 여전히 죄의 영향력에 있다면 여러분이 천국의 영향력에 있다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모태신앙이라고? 내가 직분자라고?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아니요. 공허하잖아요. 마음이 공허하잖아요. 썩어져 가잖아요. 죄의 영향력이 있는 걸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픈 건 내가 제일 먼저 알아요. 의사 앞에 가서 아프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요? 그 병 못 나요. 의사 앞에 가서 보이지 않지만 내가 여기가 아파요, 여기 아파요 말할 때에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흥에 여러분 나오셔서 주님 내가 공허합니다, 주님. 지금 내가 교회에 앉아있는데 기도해도 공허합니다, 주님. 내일 우리 한나에 대해서 새벽에 얘기하는데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공허해요, 공허해요, 공허해요. 왜 공허해요? 죄의 영향력 아래 있으니까 기도가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패턴이 항상 공허한 패턴이잖아요. 5분 하면 기도가 연결이 안 돼요. 왜요? 죄의 영향력 아래 있거든요. 이 세상의 풍조, 패턴을 바라봐야 돼요. 패턴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마음을 바라봐야 돼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바라봐야 돼요. 성경 말씀 몇 장 읽었다, 기도 몇 장 했다, 예배 시간 왔다, 부흥회 왔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은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변화해야 돼요. 분별력은 변화력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신앙생활이 왜 매일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변화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부흥회를 우리가 몇 번이나 했어요. 이 부흥회 함께 만들어 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부흥회 우리가 많이 나와도 왜 자꾸 똑같이 될까요? 변화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패턴을 바꿔야 돼요. 자, 오늘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십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세요. 자, 야곱 이야기 하려고 하다가 참 길게 왔죠? 네. 자, 너무 중요해요, 근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냐면 32장 전체가 야곱 이제 오늘 22절 전에 야곱이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기도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한데 여러분이 기도를 내가 왜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새벽기도 나와서 부흥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참 기도가 제일 종교적인 행위가 돼요. 기도. 제일 종교적인 행위가 돼요.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요, 다른 종교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32장 21절까지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야곱이 뭐 했어요? 형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뭐 했어요? 종들에게 가서 잘 얘기해라. 나를 좀 용서해달라고 얘기해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데 야곱은 뭘 준비하고 있어요? 자기가 할 일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죄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고 기도도 하고 교회도 다니는데 죄의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것만 의지하지 못해요. 그것만 의지하지 못해요. 기도만 의지하지 못해요. 말씀만 의지하지 못해요. 순종만 의지하지 못해요. 뭔가 해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세요? 어떻게 찾아오세요? 느닷없이 찾아오시죠. 느닷없이 찾아오시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느닷없이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닷없이 찾아오시기. 성령은 느닷없이 찾아오십니다. 왜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설교 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은 설교 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 시간에 여러분 느닷없이 주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한번 눈을 감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세요? 정말 인격적인 만남. 인격이 뭔지 아시죠? 결혼. 안다. 결혼한 사람은 안다. Knowing about이 아니라. 예수님 생각하면 어떠세요? 마음이 공허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영향력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의 패턴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어떤 패턴으로 오늘 하루를 지냈는가? 말의 패턴, 습관의 패턴, 내 생각의 패턴. 그리고 주님을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님, 지금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장면에서 나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제 야곱의 주님을 만나는 얍복강가에 부니엘의 사건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 모두도 물 위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저를 좀 위로해 주세요. 제가 예수 형에게 가서 좀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에게 힘 주시고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가서 예수 형에게 설득하는 말을 잘해서 예수 형이 막 설득할 수 있도록 제가 선물을 줄 때 예수 형의 마음이 막 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 하셨어요? 씨름을 하십니다. 갑자기 허리춤을 탁 잡으시더니 막 씨름을 하시는 거예요. 씨름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허리춤을 붙잡고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시면 막 뒹굴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야곱도 느닷없이 나타나니까 야곱이 힘이 셌나 봐요. 막 붙잡고 막 뒹구는 거예요. 막 뒹굴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딱 손가락 하나를 딱 하셔갖고 자 김용주 목사 지혜, 자 김용주 목사 목회, 그러면 짠 나타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예? 그건 인격이 그거는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은 복을 원하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에게는 관심이 없고 복만 기대하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고 얻을 자격이 있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실 것만 우리가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하나님 우리 나한테 와서 방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산타 할아버지처럼 선물만 놔두고 기분 좋게 해주시고 가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늘 이 장면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이것은 하나님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하고 뒹굴고 싶고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시려고 야, 너 정말 악한 인간이다. 너 좀 내가 바꿔줘야 되겠다. 너 회개 안 하면 오늘 너 어떻게 될 줄 알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잘못해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사랑해서 하는 회개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이 마주보고 이제 결혼할 때 됐는데 손잡고 이러더라고요. 미안해 자기야, 내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해 이러더라고요. 아니 지금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미안하대요. 미안하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우리가 뭐 죽일 것 이거 안 하면 죽어서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오늘 야곱에게 너 이거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야곱이 바로 탕자예요.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야곱을 안아주시고 야곱을 뒹구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디 와서 땅에 오셔갖고 어디 이런 뒹구고 하세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야곱한테 치시잖아요. 내가 너를 이기지를 못하겠다고 하시잖아요. 스바냐 3장 16절.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이기지 못하도록 내 마음이 너를 사랑하며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을 보시면서 저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다니까요. 썩어져 가는 우리의 영혼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고작 이 땅에 있는 것 붙잡으면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고작 율법적인 종교적인 그러한 행위만을 하면서 이게 무슨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이만큼의 축복을 가지고 계신데 요만큼만 하나님께 그만 받으려고 하는 그 간장 그릇 같은 그 마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여러분, 야곱이 이제까지는 무엇을 놓고 싸웠습니까? 자기의 문제, 형, 부, 삼촌 이런 것만 갖고 싸운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달라고 이것만 갖고 싸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직접 내려오셔서 그와 싸우신 거예요. 그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사탄과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와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그 야복 강가 위로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문제, 여러분의 삶에 있는 쓴뿌리, 상처, 여러분의 신앙의 공허함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사탄은 더 여러분을 죄악의 영향력에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뭐냐? 너의 이름이 뭐냐?
이게 뭐예요? 야곱의 정체성을 물어본 겁니다. 그럼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패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크리스찬이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 자입니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하셔야 된다니까요. 난 야곱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야곱이란 단어가 뭐예요? 나는 사기꾼입니다라는 단어잖아요. 나는 거짓말장이라는 거잖아요. 나는 열등감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주님과 씨름하시려니까요. 다 숨기고 나 괜찮아요. 나 직장 좋아요. 우리 부부관계 좋아요. 대화만 안 하면 좋은 겁니까? 문제만 없으면 다 좋은 겁니까? 정말 아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나 신앙생활 괜찮아요? 손 들면 다 괜찮은 거고 조금 눈물 흘리면 다 괜찮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삶의 패턴과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여러분의 삶이 있으십니까? 물어봅니다. 그리고 야곱도 물어보죠. 당신의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기에 관계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내가 강한 척, 똑똑한 척, 내 삶을 내가 살아왔는데 주님, 나는 주님 앞에서 야곱밖에 못 됩니다. 주님, 주님은 나에게 누구이십니까? 그 뒹구는 가운데, 그 관계를 맺는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그 다치고 상처나는 가운데, 약해지고 약해지고 하는 가운데 야곱은 어떻게 돼요? 수술을 받는 겁니다. 수술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취해야 돼요. 힘을 다 빼야 돼요. 찢어야 돼요. 꺼집어내야 돼요. 바꿔야 돼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수술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근본적인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겨루는 사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하는 사람, 문제와 고통과 세상과 죄의 영향력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이스라엘이다. 여러분은 세상과 세상의 패턴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패턴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야곱이 뭐라 그래요? 부니엘이라 그러잖아요. 부니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31절 보면요. 3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부니엘이라고 하는 곳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참 멋있죠? 멋있죠? 빨리 끝내요. 멋있죠? 좀 새해에 좀 멋있는 감동적인 장면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 부니엘 그러면서 다 가는데 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해는 무슨 해예요? 그게 새해입니다. 새해. 그게 새해예요. 새해. 새로운 삶, 새로운 존재. 여러분 오늘 이 신년 부흥회에 새해가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정말 새해가 떠 있습니까? 새해가 떠 있어요? 페이스북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reply, 답글을 썼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산 사람들의 답글을 썼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침내 아버지를 용서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40kg의 살을 빼고 담배를 끊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외도를 일삼던 전 남편을 용서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에디오피아에서 사내 아이 두 명을 입양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약 중독을 이겨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도박의 사슬을 끊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섹스 중독을 떨쳐냈다. 성령의 능력으로 쇼핑 중독을 극복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장애에서 벗어났다. 성령의 능력으로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은 지 어언 4년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비록 남편은 없지만 이제 장애를 앓는 우리 아이를 번듯하게 키워낼 자신감이 생겼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정이 회복되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절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진단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3년간 무소식이던 자식이 돌아왔다. 성령의 능력으로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막막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평안해졌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래전 서로에게 추한 꼴까지 보이며 이혼했던 남편과 재결합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성령은 일하십니다. 성령은 그냥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아침 해가 떠오르고 새해가 떠오르고 얍복강 위에 물 위에 올라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주위에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향력에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분 이제 약한 자가 됐어요. 환도뼈가 쳐져서 쩔뚝거리는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결론이 이것입니다. 그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됐어요?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능력으로 지금 약해지고 쩔뚝거리고 세상에서는 실패한 자처럼 보이는데 에서에게 갔습니다. 그가 지금 가장 기도했던, 가장 간절했던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에서와의 화해였어요. 그런데 그는 이제 쩔름발이가 되고 장애가 됐는데 에서에게 갑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면 에서가 그를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가장 우리 유명한 말이죠. 3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10절 말씀. 야곱이 말하였다. 시작. 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 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의 얼굴 보면서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런 말 할 때는 웃으면서 하셔야 돼요. 막 인상 쓰면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부터 아내의 얼굴을 볼 때, 남편의 얼굴을 볼 때, 자녀의 얼굴을 볼 때, 시어머니 얼굴을 볼 때, 며느리의 얼굴을 볼 때, 성도의 얼굴을 볼 때,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7분만 아멘하신 것 같아요. 왜 아멘을 못하세요? 여전히 죄의 영향력에 있으세요? 여러분,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인 게 아닙니다. 누구의 얼굴을 먼저 봤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봤어요. 내가 용서해야지 형을. 내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이 그에게 임하니, 그가 보는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 그가 보는 모든 것, 형의 얼굴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형의 얼굴만이 아니에요. 그가 이스라엘이 되니, 그가 삶의 패턴이 예수 그리스도의 패턴이 되니, 그의 말이 예수님의 말이 되니,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뭐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면 우리의 은혜가 너무 개인적이에요. 나의 은혜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은혜 받는 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얍복강가의 물 위는 야곱의 개인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에서를 품고 에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고 열방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을 열방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이
죄의 영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